겨수학기를 앞두고 가을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북 지역 들녘에 벼멸구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평야지대는 물론 산악지대인 동북권까지 벼멸구가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구림면 일대 벼 재배지입니다. 황금색으로 일렁여야 할 논 곳곳에 하얗게 말라 죽은 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림면 일대 3만여 제곱미터 농지에서 쌀 농사를 짓는 천선엽 씨는 재배지 가운데 80%는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최근 2주간 벌어진 벼멸구의 습격 때문입니다. 내년에 살아가는데 영농비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농사를 짓려면 다시 영농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수확이 한 뭐 절반도 아니고 80%에서 한 20% 건지면 되는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영농 비용을 쓸 수 없고 다시 또 빚을 얻어서 또 농사 짓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벼멸구는 6, 7월경 중국 남동부 지역에서 기류를 타고 유입됩니다. 벼 포기 아래에 서식하는 벼멸구는 벼 줄기에 구멍을 뚫고 즙을 빨아 고사시킵니다. 벼멸구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인 순창군은 긴급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벼멸구 확산 방지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예산을 동원해 벼멸구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의 소득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구림면 일대처럼 이미 벼가 고사한 지역은 방제도 무용지물입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농민들은 방제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벼멸구는 농업재해로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재해로 인정이 돼서 대파대 또는 농약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수확대는 그 피해곡을 전량 정부곡으로 수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좀 선포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세대 정도 번식하다 최저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활동성이 떨어지는 벼멸구. 하지만 이상기후 탓에 9월 들어서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3세대까지 번식이 이어져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농촌진흥청이 파악한 벼멸구 피해는 전북에서만 1,200여 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벼멸구의 습격은 앞으로 더 거세질 가능성이 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올여름 연일 계속됐던 폭염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벼멸구 피해 지역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호입니다.